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국어 이렇게 하면 고득점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분명히 시험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저는 6월 모의고사를 대하는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다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너무 목을 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못 보게 되면 엄청난 절망을 하고 있는데, 6월 모의고사의 의의는 5월달까지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결코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5월달까지 공부의 수준이 70%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70%만큼만 발휘하고 그 정도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수능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6월 모의고사에서 7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30점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에 목을 매지 마시고, 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긴장할 필요도 없게 되면서 더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7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력이었는데 잘 보려고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그 욕심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해서 70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까지의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만큼만 평가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접근하실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 국어는 모든 과목보다 제일 쉽다. 왜? 읽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국어는 지식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전시가 작품을 알고 있는지, 소설 줄거리를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필요도 없고 정말 백지인 상태에서 내가 조건만 잘 읽어낸다면 국어 점수는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다른 과목에서도 훨씬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능 강의 25년 동안 강조했던 것이고 많은 출제 교수들도 밝힌 부분입니다. 국어는 절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문학작품 하나도 몰라도, 배경지식 1도 몰라도 읽기 능력을 통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조금 더 문제가 잘 들어오고 독해도 잘 되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어라는 공포감이 들고 긴장감을 가지게 되면 평상시 잘하던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잘 지킨다면 국어는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전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라 입니다.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83, 2등급이 75입니다. 1등급 친구들도 끝까지 지문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리면 91점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한 지문 반 또는 두 지문을 날려서 결과적으로 1등급이에요. 83.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끝까지 못 읽어? 그럼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은 난 통째로 버릴 거야. 그래서 버리는 10분이라는 시간을 자신 있는 영역에 좀 더 쏟아 부을 거야. 한 지문을 통째로 버리는 대신 자신 있는 걸 완벽하게 맞춘다면 오, 91점이야. 두 지문을 버려도 나는 안전하게 2등급은 되겠네? 라는 거죠. 국어에서 중요한 건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는 수업시간에 스스로 문학작품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 비문학을 지식 1도 없이 빠르게 읽는 훈련을 할 뿐이지 지식을 주지 않아요. 읽기 능력을 키워서 시간 내에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1등급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고 자신 있는 것부터 풀자. 저희가 추천하는 게 문학이 쉽기 때문에 문학을 먼저 풀고, 비문학에서 독서론을 풀고, 비문학 나머지 중에서 자신 있는 것부터 푼다는 거죠. 그럼 자신 없는 건 시간이 없어 못 푼다고 치면 나중에 찍더라도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학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실제 저의 수많은 캐스트를 보시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문학은 요즘 절대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들 뜻풀이 묻고 있지 않아요. 보기라는 거에서 작품들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고 그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준 선택지, 선택지에서도 조건부만 잘 보면 작품들의 95%는 우리는 이미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가서 이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어간다면 문학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객관적으로 풀 수 있고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너무 쉽고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수월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논리적 해석의 기준을 잡는 거. 문학이라는 것은 메타포,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이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 50만 학생이 공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인 객관과 선택지가 없다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은 채
문학을 접근하면 문학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독서 영역. 최근 독서 영역은 지문은 짧아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문이 구조가 복잡하고 한 지문 안에 여러 대상들을 비교하는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구조와 구조 속의 구조, 구조끼리의 비교 이런 것들이 읽으면서 여백지의 정리를 통해서 공통범주, 차이점 이런 거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지문을 읽어가면서 서론과 첫 문장을 보면 지문의 핵심, 각 단락의 핵심을 이미 간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논리적 기준이에요. 그럼 그 논리적 기준에 맞는 그 다음 나오는 문장들에서 핵심적인 문장을 골라낼 수 있고 정리하면 다음 문장을 또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리드하면서 읽어가는 능력이 생기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문제를 풀 때 보기나 선택지를 보는데 80%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독서는 지문을 읽고 정리하고 하는 것에 80% 에너지를 쏟으면 문제 푸는 데는 20%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식으로 공부 방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글을 읽고 구조를 통해 맞추려고 하는 거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언매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세요. 유마가 뭔지, 암기 문장의 명사절이 뭔지 이런 식의 지시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명사절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명사절의 사례를 주고 이거와 똑같은 구조의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라는 조건에서 자세히 문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법적 특성 설명해 준 부분과 사례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역시 보기라는 기준, 조건을 통해서 응용하는 능력을 묻겠다는 거죠.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되고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한 다음에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화법 작문은요, 비문학하고 똑같습니다. 첫 단락을 읽고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보고 핵심을 예측하고 핵심들을 정리하고 비교한다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은 독서 영역처럼 풀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체인호습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문학은 25분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화법 작문 언매는 15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을 40분 정도를 쓴다면 딱 80분 정도로 맞게 되거든요. 이런 시간 배분도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대비 콜 모의고사를 한 해분 정도 올릴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작년 수능은 꼭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관리 연습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이번 6월 평가원 모두 다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